불타오르네. 30년 넘게 요식업에 종사하신 프로 사장님,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초심 불타는 오겹살로 식당 이름을 지어서 3년 넘게 차리차분 춘천 현진 맛집, 오늘 한번 불타오르네. 파이어! 코로나 방역도 매일 철저하게 지키시고 먹고 감자도 철저히 잘 먹겠습니다. 이야, 쌈 채소 냉장고도 따로 있고 직접 키우신 채소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와, 종류도 10가지가 넘네. 이거 뭐 쌈밥집 아님?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국내산 1등급 플러스 등급, 불타는 오겹살, 통, 갈매기살. 어라? 불판이 왜 이래? 한쪽은 콩나물, 파채, 김치 볶는 판, 바로 옆에는 고기판. 와, 밑반찬도 깔끔하고 계란찜 서비스, 참수새 왕교와 굽는 방식? 불이 은은하면서 훈제향이 난다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만. 아주 불타오르네. 빨리 구워주세요. 익어라 익어라, 먹기 좋게 자르고. 자자, 시작해볼까나. 먼저 오겹살을 사장님이 영국 개발한 특제 멜젓에 찍어서 한입. 와, 불타오르네. 향이 장난이 아니고 식감도 말이 안 나와. 와, 식감도 죽이고. 다시 고기를 쌈 채소에 싸먹음. 입에서 춤을 추고. 아, 나 고기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거냐? 오겹살이라 고기랑 비계의 조화가 아주 쫄깃해. 아니, 김치볶음도 왜 이리 맛있냐?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인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와서 잡숴봐. 된장찌개까지. 와, 끝났네. 끝났어. 아, 배가 불러서 볶음밥은 못 먹고 왔습니다. 아유, 젠장. 하지만 고기가 맛있으니 불타오르게 먹고 왔습니다. 맛집 인정.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고기 맛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불타오르네. 땡큐.